파리 쇼메잉 사장을 뒤집어 놓은 로판 그 자체 송혜교 함께 만나봐요. 쇼메잉 사장을 로판으로 만들어버린 송혜교 차은우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 조합이 정말 찰떡이네요. 특히 이날 착용한 송혜교의 실크 드레스가 화제인데요. 송혜교가 착용한 드레스는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된 커스터마이징 제품입니다. 송혜교 쇼메 드레스는 아보아보 제품으로 지난 쇼메 행사뿐 아니라 4월 있었던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아보아보의 커스텀 제품을 착용했었어요. 그녀만을 위해 제작된 제품인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준 고저스한 아보아보 드레스를 착용한 송혜교 정말 아름답네요.